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는 공산주의와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믿는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라. 이 세상 속에는요 공산주의가 들어있습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산주의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이기고 정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 방안을 제가 찾다가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게 공산주의를 어떻게 이기고 정복해야 되느냐. 지금요 우리나라는요 보면은 좌빨이다, 주사파다, 막 좌익빨갱이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여러 군데 곳곳에 아주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예, 지금 빨간 물든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많은 곳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공산주의를 이기고 정복하는 3대 방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자전 정신무장입니다. 북한은요 이 정신적인 세뇌 교육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아주 세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슨 교육을,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요, 정신무장으로 전 국민이 복음화에 이것을 무장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승리의 방안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 우리 생활 이념을 확립하고 국민 윤리도 확립하고 애국정신도 확립하고 국민 정신을 확립해서 정신 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에 들어있어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서 이렇게 공산주의를 이겨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곳곳에다가 뿌리고 전파하고 해서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산주의 요인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공산주의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산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아무데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려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빈부격차가 심하면 이게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립니다. 이 빈부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근본을 알아보면요, 이것은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데에 거의 뿌리를 내립니다. 이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하다가, 부자를 부러워하다가 조금 후에는 부자를 미워하다가 나중에는요 부자를 죽이고 모든 재산을 강탈하고 자기 소유에서 합리화해서 이렇게 정치를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의 원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를 하면요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립니다. 중국이나 쿠바나 월남이나 캄보디아나 다 이게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정부패하면요 나라가 공산주의화 됩니다. 우리 나라가 신도초부터 소선수범 해줘야 됩니다. 신도초부터 특히 신도교인이 소선수범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청렴 결벽하고 깨끗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재, 독재 정치를 하면 이게 기독교가 뿌리가 됩니다. 독재 정치 우리가 했던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 이탈리아가 이 군사 독재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도 이 독재를 하면은, 독재를 하면 공산주의가 또 뿌리를 내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공산주와는 대화 같은 것입니다. 대화를 해가지고 무슨 일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요.